자,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행성의 작은 소류지입니다. 바람이 초속 한 6, 7m 정도, 5, 6m 정도 좋지 않은 이런 기상 여건에 마리수는 적지만 큰 붕어가 낚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런 입질 시간대, 지금 연안 쪽이요. 여기서 은신해 있는 상태에서 회유를 하면서 먹이를 먹는다는 이런 생각인데요. 긴 데는 날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 한 곳으로 회유를 하지 않고 스쿨링되어 있는 붕어들을 노리기 위함인데요. 자, 올라옵니다. 찹니다. 걸었어. 계절이 빠르게 변화한다. 낮에는 시원하면서 밤 기온은 무척 차가워졌다. 가을을 만끽하기도 전에 겨울이 올 것 같아 낚시인들의 마음도 급해진다. 오늘은 이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 행성의 소류지를 찾았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월척특급 진행자 이방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행성의 작은 소류지입니다. 네, 뒤쪽에 보이시는 소류지인데요. 자, 이곳에서 오늘 하룻밤 낚시를 즐길 건데 좀 걱정이 되는 건 바람이 한 초속 한 6, 7m 정도, 뭐 5, 6m 정도, 거의 강수량도 잡혀 있고 밤기온이 5도까지 뚝 떨어지는 그런 이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어떨지 조금 걱정도 되고, 그 걱정스러운 날씨인 건 맞는데요. 그래도 또 이런 경우에 좋지 않은 이런 기상 여건에 마리수는 적지만 큰 붕어가 낚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임도 있고요. 오늘 하룻밤 즐거운 마음으로 낚시에 임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야, 오늘 여기 또 어떤 붕어가 있을지, 잘생겼나 못생겼나 궁금하긴 하네. 물색이 에메랄드 빛이네. 옥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 진짜 가을이구나. 자, 요 정도가 좋겠어. 물색도 가을, 하늘도 가을. 가을은 가을만의 분위기로, 가을만의 공기로 낚시꾼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사계와 함께하니 참으로 지루할 틈이 없는 것이 낚시다. 차가운 바람이 수온을 더 떨어뜨릴까 걱정도 되지만 어떤 상황이든 부딪혀본다. 오늘 제가 이곳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이 소류지 화면이 나갈 텐데 연안으로는 한 2m가량 떼짱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띠들이 쭉 둘러쳐져 있고요. 전체적인 수심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이런 항아리 형태의 담수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뭐 오늘 그 밤에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 골에 들어가 있는 붕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한 서너 대 정도 이렇게 해서 연안 쪽과 깊은 곳을 공략을 하되, 연안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것은 오늘 12시 전후로 어떤 붕어를 만나보겠다, 이런 제 나름대로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연안 쪽에서는 먹이를 취하는 붕어들, 숨어있다 바로 먹이를 취하는 붕어들은 지렁이,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거는, 머물러 있는 거는 글루텐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가 딱 좋지 않습니까? 이때가요, 이 받침틀 설치하면서, 야, 여기서 고기 나올 것 같아, 여기서 고기 나올 것 같아, 이런 생각들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야, 여기서 틀림없이 나오는 자리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좋네요. 수심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연안 쪽에선 이런 떼짱들이 사갔다가 올라오고 사갔다 올라오면서 밑에 퇴적물이 쌓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건 감안해서 약간 거리를 띄우는, 먹이를 먹는 곳과 숨는 곳은 엄연히 경계가 다르니까요. 수심은 얼마나 될지 먼저 수심 측정부터 해본다. 수심이 70. 2m 정도, 1m. 네, 지금 제가 칸 수가 28대인데요. 요 떼짱 바로 앞쪽에다가요. 떼짱이 군락이 시작되는 끝나는 부분에 한 30cm 정도 앞에다가 떨어뜨리는 수심이 1m 한 70 정도 됩니다. 1m 한 50에서 1m 70 정도요. 근데 이게 바짝 더 붙이고 싶은데요. 붙이지 않는 건, 여기가 뭐 수십 년 동안 이런 것들이 자라났다가 다시 이제 사가서 내려갔다가 퇴적층으로 쌓이고 다시 새순이 돋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하면 이 바닥 쪽에 이 떼짱 바로 밑에는 바닥이 지저분해지겠죠. 이곳은 붕어가 숨는 곳으로 그냥 놔두고 숨었다가 먹이를 취하러 나오는 그 시점, 그 앞을 이렇게 노리는 이런 낚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편성 할 때는요, 착수음도 줄이고 그 다음에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포인트에 이런 흐름을 깨뜨리지 않고 조용히 대편성 하는 게 좋죠.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붕어들을 첨벙첨벙 그리면서 쫓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좀 조용조용하게 대편성을 하면 또 펴면서 바로바로 받아먹는 경우도 생기죠. 고기를 안 쫓으면. 우선 연안 쪽에는 지렁이 미끼를 사용해본다. 네, 오늘 이 연안 쪽에서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지렁이 미끼를 주로 운용을 할 건데요. 오늘도 그 기온이 급하강하면서 입을 적게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지렁이 위주로 골라서 사용을 하고요. 소위 말해서 예민하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입을 작게 벌리는 이런 그런 상황이 있을까봐 작은 미끼로. 오늘의 대편성과 미끼 운용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윤곽을 잡았다. 붕어의 먹이 활동 주무대가 될 연안, 그리고 차가워진 수온으로 회유보단 스쿨링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해 수심 깊은 곳도 함께 공략한다. 이때 지렁이 미끼에 무언가 입질을 했다. 붕어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아쉽게도 베스다. 네, 지렁이 미끼 첫 수가 베스인데요. 외래 어종이 서식하는 이런 곳이고, 뭐 더 잡아봐야 알겠지만 뭐 이 녀석들 성화가 너무 심하면 또 피곤한데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빠지고 붕어랑 교차되는 이 시점에서는 또 붕어가 나오겠죠. 야, 입질이 딱 베스 입질이에요. 뭐 수심이 있으니까 얘네들도 저렇게 나오다가 붕어로 또 금방 바뀌겠죠. 여기 네, 대편성을 다 끝마쳤습니다. 대편성을 다 끝마쳤고, 제일 짧은 데는 2사부터, 그 다음에 현재 긴 데는 60대까지 대편성을 했고요. 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안 쪽으로 수초가 잘 발달되어 있고, 이 기본적으로 붕어들은 몸을 숨길 수 있는 이런 은신처를 기준으로 먹이 활동을 하니까, 예, 그런 걸 감안해서 여기 이제 떼짱 바로 넘겨서, 안쪽은 또 지저분하니까요, 거기는 붕어한테 주고요, 나와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약간 앞에 이렇게 대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긴 대로 다 이제 연안 쪽부터 긴 쪽까지 대편성을 혹시 그쪽에서 머무는 깊은 수심층에 머무는 이런 붕어들 때문에 혹시 몰라서 대편성을 했고요. 제가 뒤로 많이 물러나 있는데요. 요즘 낚시하시는 분들은 붕어가 진동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런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뒤로 물러나서 대편성을 했는데 그 기준이 하나 있죠. 이 바닥이 뻘바닥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 연안 쪽이요.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쿵쿵거려도 진동이 흡수될 수 있는 이런 뻘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연안에 앞발을, 좌대 앞발을 담그고 대편성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지반이 단단한 곳, 이런 거는 제가 쿵쿵거리면 흘러 들어가겠죠, 진동이. 그래서 단단한 땅에서는 뒤로와 물러앉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진동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이 진흙이나 말랑한 이런 땅들은 조금 전진해도 상관이 없는 이런 지형 포인트 선택인 거죠. 물색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요. 대편성 다 끝났으니까 이제 붕어가 찌를 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붕어가 또 잘생겼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큰 녀석이 나와줘야 되는데. 긴장과 설레임 속에서 밤낚시의 포문이 열렸다. 본격적인 게임은 지금부터다. 지금 이제 전자케미를 달아 놓고요. 일정 시간이 흘러서 완전한 어둠이 내렸습니다. 자, 제가 생각한 이런 입질 시간대, 지금 이 연안 쪽이요. 여기서 은신해 있는 상태에서 회유를 하면서 먹이를 먹는다는 이런 생각인데요. 제가 생각한 이런 시간대가 아직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직까지는 몇 번의 그 짧은 입질들은 있었지만 본신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런 입질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미끼를 달아 요소 찌를 세운 곳에 어떤 반응이 있다는 거는 이 붕어를 낚을 확률이 많다는 거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이 밤낚시를 시작을 하게 되면 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 지금이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대가 사람마다 다 틀릴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시간대가 이제 지금부터니까 열심히 하면 멋진 붕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딱 이렇게 하나 올라와 주면 참 좋겠구만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낚시라서 재밌네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 오직 찌에 집중된다. 멘트 하는 와중에 여기 지금 입질 왔는데요. 지금 멘트 하면서 한 번씩 볼게요. 저거 지금 살짝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제 뭐 이런 깊은 곳을 지역 특성상 낚시를 다니게 되면 투척 후에 낚싯대를 바로 내려놓고 이 채비 정렬을 끝내고 낚시 진행을 하게 되면 저 입질이요. 자, 올라온다. 자, 올라옵니다. 찹니다. 걸었어. 힘쓴다. 수심이 있으니까. 자, 육공대에서. 뭐 이렇게 힘이 세. 자. 야. 최고가 상당히 좋은데, 생각 외로. 내려가. 야, 월척은 안 될 것 같은데. 월척은 안 되는데. 힘이 베스터라 그런지 좋네. 아이고야.
자, 첫 곡이 나왔습니다. 멘트하는 도중에 첫 곡이 나왔어요. 붕어 채색이 요 흰 색깔이 가까운데요. 자, 요런 붕어가 낚인다는 거는 바닥에 마사토로 이루어진 완전한 마사토가 아니라 이 황토가 섞여 있는 이런 단단한 바닥이겠죠. 보호색입니다. 요런 색이 나오고요. 야, 그래도 뭐 저 육공대에서 여기 수심이 지금 한 3m권이요. 3m권 연안에서 짧은 연안으로 이제 낮은 수심. 혹시 몰라서 스쿨링 돼 있는 붕어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가장 깊은 곳에 찌를 세운 곳에서 나왔는데요. 좋네요. 월척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야, 체형이 그래도 체형이 잘 빠졌죠. 생각 외로요. 최고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생각보다 잘 빠졌어요. 한 20 한 7, 26, 7 되겠네요. 자, 여기서 높으니까 요 떼짱이의 몸 느껴서 살려줄게요. 아, 자. 자. 연안보다는 깊은 수심 쪽에서 더 입질이 빨리 들어와요. 계속 나오겠죠. 이게 아마 날씨가 오늘 뚝 떨어지면서 스쿨링 되는 쪽으로 회유보다는 스쿨링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연안과 깊은 곳. 다시. 연안과 깊은 곳을 같이 동시에 노리면 이렇게 심심하진 않죠. 마리수가 됐던 월척이 됐던 오늘 참 일찍 나와주면은 오히려 기대가 더 큰데 이것도 괜한 기대치 주는 거 아닌지 몰라 이거. 꼭 이렇게 하나 나오면은 야 오늘 이 대박이구나 이 생각에 또 밤 하얗게 지새울 텐데. 급작스러운 수온의 변화에 붕어가 회유보단 스쿨링에 의존하는 듯 수심 깊은 곳에서 첫 수가 나와졌다. 붕어가 중간에 나오는 바람에요. 멘트가 꼬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투척을 하고 난 다음에 낚싯대를 바로 이렇게 원위치로 내려놓게 되면 수심이 뭐 1.5m나 뭐 1m나 이런 연안에서는 원줄이 그 위에 얹히고 찌가 쓰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깊은 곳 2m, 3m 이런 깊은 곳에서는 투척 이후에 낚싯대를 바로 내려놓게 되면 그 왜 그 일어서 가지고 흔들흔들하면은 이 좌대를 흔들흔들거리면은 그 초리대가 움직이면서 그 반동에 의해서 찌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 자, 요런 경우에는 붕어가 먹이를 취하려고 잡아당기면 초리대가 같이 이렇게 꺾이게 돼요. 그러면은 붕어가 먹이를 취하고 그 180도 잘라서 내 쪽으로 와야만 찌가 이제 올라오는 경우니까요. 임의적으로 투척이 끝난 다음에 한 두 뼘 정도 거리에서 안착을 시킨 다음에 낚싯대를 여윗줄, 그만큼 여윗줄을 갖게 밀어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이런 입질을 받아낼 수 있는 일종의 저만의 노하우인 거죠. 그래서 흔들었을 때 낚싯대를 흔들었을 때 찌가 움직이면 그거는 이제 입질하면서 초리대를 잡아당기는 이 끝보기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붕어 낚시는 찌가 올라와야 제맛이죠.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좀 방지하고자 충분한 거리를 두고 투척이 끝났을 때 원줄에 여윗줄을 만들어주고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이런 경우가 하나의 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 기온이 더 떨어졌는지 추위가 엄습해온다. 오늘 5도까지 떨어진다 그랬어요. 밤이 길기에 옷을 껴입고 오는 사이 입질이 들어왔다.
다행히도 챔질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이방원. 몇 분만 늦었어도 만나지 못할 뻔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만날 운명이었던 걸까? 다행히도 반가운 부모를 만난다. 아, 여기 아까 전에 저 떼짱을 하나 감아가지고 나와. 나와. 이방원의 예상대로 이번에도 깊은 수심에서 붕어가 나온다. 여기. 올라와나. 올라와나. 반가운 마음에 더 예뻐 보이는 붕어다. 정신을 번쩍나게 하는 붕어의 깜짝 출현에 반갑기 그지없다. 네, 지금 또 한 수 나왔는데요. 9치네요. 월척에서 좀 빠지는데요. 그 현 상황이 이제 연안하고 대편성을 했을 때 연안하고 이 스쿨링데일주 돼 있는 깊은 쪽에 있는 붕어, 이쪽에 스쿨링돼 있는 붕어를 공략하고자 긴 데를 대편성을 했었는데요. 연안 쪽은 아무래도 지금 이 지금 제가 옷을 두껍게 입고 있는데요. 여기가 현재 온도가 5도까지 떨어져서 입김이 나오죠. 추운 날씨인데요. 연안 쪽에서는 입질이 아직 없는 거 보니까 여기는 오전장, 해가 뜨면서 일조량이 받쳐주면 오전장으로 보고요. 지금 상황은 반대로 긴 쪽에 깊은 수심에 더 이상 깊어질 수 없는 가장 깊은 곳에 스쿨링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저 60대가 한 3m 정도 되는 수심에 입질을 받고 그 오른쪽으로 해서 역시 3m 라인으로 해서 70대 대편성을 했었는데요. 이 녀석이 나오기 전에 70대에서 입질이 한 두 번 정도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챈 것도 있고 좀 그 정점을 찍고 좀 빨리 떨어진 거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참 못 잡아냈었는데요. 이 세 번째 만에 다시 하나 나오네요. 그래도 여기는 베스가 있는 곳이지만 최고가 꼭 계곡 집은 것처럼 날렵하게 생겼네요. 잘 생겼어요. 추워가지고 옷 입고 왔는데요. 마이크 껴놓은 토끼 뒤에다 던져놓고요. 멋있는 붕어 하나 잡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놔주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떼짱으로. 지대가 높아가지고 던져줄 수밖에 없네. 글루텐 끼실 때 이렇게 쪼개서 끼면 나중에 쪼개지니까 안에 있는 공기 빼주시고 바늘 찔러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아주시면 섬유질이 아주 오래 붙어 있죠. 깊은 수심층에서는 글루텐은 처음부터 칠하지 마시고 모양을 입자를 잘 살려놓고 수심이 깊으면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주세요. 치댄다 그러죠. 이럴 때 치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 동안에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바닥에서 부풀어 오르는. 근데 수심이 얕으면 안 치대도 돼요. 그냥 뭐 떨어지면 바로 입자가 퍼지게끔요. 근데 깊으면 이런 식으로 깊으면 안에 있는 공기를 싹 빼줘야죠. 점성을 강하게 하려고 치대는 건 아니고요. 목적지의 올바른 형태를 유지하면서 내려갈 수 있게끔요. 자, 한 마리 더 나와라. 월척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담아 찌를 내린다. 깊은 수심에서 스쿨링되어 있을 붕어가 또 나와주길 기대하며 이 밤을 견뎌낸다. 붕어를 만나고 또 붕어를 기다리며 지새운 밤에 피곤함은 몰려오지만 지금은 피곤함도 사치. 남아있는 이 시간에 최대한 집중한다.
완벽한 존재란 없다. 하지만 완벽한 순간은 있다. 오늘 또 한 번 완벽한 순간을 기대해본다. 아침이 되니 찌가 바빠진다. 기대하는 아침 시간을 열어주는 건 베스다. 오전 시간에 첫 입질의 베스가 나왔습니다. 외래어종이 서식하는 곳에서 이런 베스가 낚이는 건 지렁이 미끼에 베스가 낚이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 베스 피딩 타임 끝나가는 시점에 멋진 붕어 한 수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네요. 제가 항상 베스터 낚시하면 오전 8시 반부터 9시 타임을 가장 좋아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중해서 계속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가 붕어가 돼서 나왔어야 되는데. 또다시 이어지는 베스의 입질. 이건 바라던 시나리오가 아니다. 아이. 게다가 연타석. 베스의 향연이다. 아이, 베스 쌍거리를 다 하네. 해가 뜨면서 일조량을 기대했건만 해가 구름에 가려 일조량에도 변수가 생겼다. 그래서일까 붕어의 입질 없이 시간만 흐른다. 이제 하루 낚시가 끝난 상황에서는 뭐 어떤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남고 다음에 오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도 역시 오늘 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쿨링 되는 쪽에 비중을 조금 더 크게 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연안 쪽에 둘, 넷, 여섯, 연안 쪽에 여섯 대, 그 다음에 그 스쿨링 이 깊은 수심대에서 한 다섯 대 이 정도인데요. 뭐 이런 상황들을 처음 오는 게 아니라 몇 번 와봐서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으면 제 나름대로 또 좀 간단하게 풀어갈 수도 있었던 이제 그런 문제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시점으로는 좀 방한 장비 잘 챙기시고 옷도 두껍게 입으시고 그다음에 감기 조심하시고 그렇게 출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큰 곳에서 그림 좋은 곳에서 이 어떤 생미끼를 가지고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낚시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매번 이런 소리지만 오니까 제 나름대로도 이 비슷한 느낌이 들고 하니까 다음번에는 더 좋은 곳에서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택엔 아쉬움이 따른다. 하지만 선택하고 집중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의 좋은 결과물을 만난 알찬 시간이었다. 이 뽕소리 안 올라오니까 제 발걸음도 안 떨어지네요. 자, 이 대접하면서도 계속 낚싯대 보고 있는 거 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 딱 접으면서 쪼 올라와서 하나 걸고 생각지도 않았던 큰 붕어 나와서 그거 들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자막 딱 올라가고 해피엔딩인데요. 더 아쉬워요, 더 아쉬워. 아예 꽝친 거보다 더 아쉬워요. 이 자꾸 기대심리만 올라가다 보니까요. 한 마리만 더 하면 나올 것 같은데 한 번만 올라오면 나올 것 같은데 이걸로 아침까지 지새우다 보니까 아쉬움이 더 크네요.